네 이놈. 우리 다음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카카오의 이름을 더럽히려 드리느냐. 남이랑 비교하지 마. 나는 행복하다. 나는 행복하다 하고 코트형 롤 해볼 거지. 생각 없나요? 요즘 원딜 식비를 좋아요. 롤 해볼 생각 없냐고. 시비르. 그럼 일라오이랑 시비르랑 같이 듀오로 하면 되겠다. 곳에 가서 니 놀리면 개미친 새끼. 어우 지긋지긋하다 이제 IS들이. 어우 씨발 물린다 물려. 거의 나디조만큼 물리네. 언제까지 저럴까 애들이. 아니 뭐 타격도 없고 씨발 맨날 뭐 단어 조합해가지고 뭐 식비르 뭐 학교 가서 형님 제가 식비를 안 냈어요. 급식비를 빨리 냈어야 되는데 식비를 못 냈네요 형님. 하나도 안 와닿고 하나도 타격감이 없어. 근데 야, 연병을하고 어떻게든지 식비를 알게 싹스바르 CBRK 이지라라고. 씨펄 그만들 좀 하지. 그만들 좀 하지. 아니 별 타격감도 없고 그냥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. 요즘 카카오에서 과로사라는, 그러니까 카카오 TV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. 옛날에 완전 개씹선비여가지고 뭐 존나 까지는 딱 허용이야. 근데 개새끼 씹새끼 뭐 씨발 이런 욕하잖아? 그럼 바로 정지 줬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최근에 그 사람이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영상 한번 봤는데 방송에서 욕 존나 하더만. 근데 안 잡는 거야 카카오에서. 그러니까 또 이제 그냥 풀린 거야. 그러니까 그 플랫폼끼리 이렇게 뭔가 경쟁을 하다가 카카오 TV는 한참 뒤에 있는 느낌이거든. 응? 유튜브, 아프리카, 트위치 이렇게 선점해 갖고 쭉 가는데 카카오는 항상 뒷전에 있는 느낌이거든. 그러니까 걔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결국은 기업 이미지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그 BJ들 욕을 어느 정도 허용을 시켜준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해. 그 윗대가리들의 그 사고 방식이 정말 답답해 나는. 그거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기들이? 아니 세상에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코미디의 기본적인 요소가 어쨌건 남을 약간 어떤 단체나 어떤 그 개인에게 약간 그 희화화 시키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까디짓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이제 개그의 한 요소란 말이야. 근데 그걸 이제 공영방송 같은 데서 유쾌하게 풀어내고 방송 수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유치해 보이는 거지. 아니 인터넷 방송이야. 인터넷 방송 인방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. 근데 씨팔 그거를 못하게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거를 허용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플랫폼에 그 저기가 없냐고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? 멍청해 그 윗대가리들이. 손에 존나 봤을걸? 아무도 안 보지. 카카오 TV 누가 보니 그거. 코코카카. 이미 도태된 이미 도태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지. 아무래도 뭐 기업의 입장이 있겠지. 그게 이제 운영하는지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씨 다른 플랫폼 보면은 저기 하는데 우리 너무 씹선비인데 윗선에다 또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위에서는 네놈 우리 다음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카카오의 이름을 더럽히려 드리느냐 이 지랄 했겠지.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싸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풀리지 않았을까 내 생각은 그래. 코코카카. 팩트. 코트는 자신이 속한 플랫폼이 아니면 욕을 오지게 한다. 그거 이제 너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고 장점은 장점이고 단점은 단점이고 얘기를 다 하지.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 할 때도 그랬었어. 유튜브 할 때도 나는 얘기를 했었어. 네가 방송에 하고 싶니? 너 방송에 하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하지 마. 너가 너의 지금 약간 네 그 정선은 내가 봤을 땐 너는 트위치가 맞을 것 같아. 트위치로 가. 너는 약간 보라 쪽이네. 너는 아프리카로 가.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야.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 플랫폼은 사실 아프리카일 수밖에 없지.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잖냐. 여기서 시작된 건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기 힘든 거라는 걸 나도 이제 알게 됐고. 나는 아프리카 망할 줄 알았어 옛날에. 약간 휘청거리긴 했었지만 어찌됐건 소일고 외양간을 고쳤잖니. 이런 플랫폼이 어딨어. 근데 수수료는 좀 아까워.
수수료는 좀 아깝다. 빨리 팝이 가고 싶다 나도. 뭔가 아프리카에서 나가리 되면은 갈 플랫폼이 하나 더 생겨서 좋긴 하다. 이민 갈 곳이 생겨버렸네. 기왕이면은 쭉 가고 싶지. 몰라, 아무튼 나는 방송만 하게 해주면은 어디서든지 먹고 살 수는 있어. 난 그거는 확실하게 내가 장담해, 내 자신에게.